합수 오케스트라 김청수 단장님과 다른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앞쪽으로 오셔서 마련된 테이블이나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구미 연협과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 개회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또 이 무대 특설 무대 함께해주신 동아리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행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많은 부탁 참여 그리고 주변의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단톡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연기 국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협의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그 축제 장을 알리는 개회 선언을 저희 도연합회 장현덕 회장님으로부터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장현덕 회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구미제가 주최 주관하는 제24대 노연합지회장 진임식과 뮤직페스티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지난 10수년간을 여성의 몸으로 이런 크고 작은 행사들, 문화예술을 구미 시민을 위해서 펼쳐오고 계시는 장현덕 도연합회장님께 따뜻한 경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영상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춰주셔도 되겠습니다. 국회 위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들에는 모두 생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선을 뮤직 페스티벌과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 올릴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빈 소개는 영상으로도 자막으로도 함께 소개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2대 첫 발을 엊그제 내딛었죠. 박명국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부물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시죠. 박명국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상이 좀 빠르게 돌아가도 됩니다. 계속해서 구민식의회 안준찬 의장님께서 자리를 빛내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가방이 좀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김장호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영철 구민식 문화체육 관광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계속해서 윤종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리를 빛내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김재우 위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미경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근환 의원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영화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훈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섭 사단법인 한국예측 구미지회 지회장님께서 자리 빛내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이철호 전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경복 지회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부의 안동 한현기 전현근 지부장님 일괄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 계속해서 유칠보 예총 칠복 지회장님, 최복동 예총 전 지회장님, 여상덕 성주 상화 주지사님, 박순보 세등의 회장님, 예, 김석호 구민국 관장님, 그리고 김재영 연예협회 인동재장님, 김태영 연예협회 의성재장님,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네, 우리 김재덕 국제장애인연맹협회지부장님, 그리고 백양현 지도자협회장님, 권혜성 뉴스라인 편집국장님, 황영우 경북 매스미디어 뉴스 대표님으로부터 식견을 위해서 해주셔서 주시고요.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혹시 빠진 대변이 계시면 행사 중에라도 제 소개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오늘 페스티벌과 취임식 행사에 대한 인사 및 대변 축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준비해 오신 장현덕 경상북도 연합회장님의 환영사 여러분 박수로서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연협과 음식 페스티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국회의원님과 의장님 그리고 시도 의원님들 한 명 한 명 호명을 못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예청 회장님 경상북도 도연합 시군 지회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책으로 우리 구미시장님 대신해서 우리 김영철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가요 연협회 37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자,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으면서 너무 힘들 때 가장 저에게 힘을 준 것이 이 노래와 예술이 나에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설 수 있었고 경상우리 대한민국연예예술인협회는 63살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고요. 경상북도연합회는 49살입니다. 그리고 후미지에는 87년도 설립을 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등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7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미지회장으로 12년 지금까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15회째 개최하고
우리 안두찬 회장님 늘 도와주시고 하셔서 시와 노와 함께해서 대한민국 청소년 가요제가 15회째를 개최했고 전국 가요제를 35회째 제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찾아가는 음악예술을 하고 또 공간 창작예술하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도연합으로 가서 각 22개 작업 제가 이제 할머니가 돼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자, 오늘 각 시구 지회장님들과 우리 경상북도는요 22개 10개 시와 12개 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걸 수 있는 구미가 최고 갈 수 있는 연합 지회가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시군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예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예술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무대 기획 진행 평가에 대한 모든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기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의 인프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노정 바쁘신 일정이지만 축전과 모든 축하해주신 국회의원님과 도지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세컨 이사장님도 어제 24대 전국지회장님들 신임 재임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하고 오늘 참석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축전을 보내주셨고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우리 연예인들은 가장 독특성이 있어서 시간에 많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다 하고 또 모든 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 가셨기 때문에 또 내빈들이 우리 오셨는데 손님이 없다고 손해하시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은 저를 위해서 우리 연예인협회 회원들이 모두 후원을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고요. 부족하지만 여자지만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지만 가지고 여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복지에 이제 합의자로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와 타 장르 간의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문화예술 향유자로 불평등과 원인과 원인 개선 방안에 예술복지 사각지대 저출생 위기 극복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이는 준비를 못했지만 우리 예술인들의 복지 그 다음에 창작예술을 위해서 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와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도위원님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국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문화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자기도 또 연합회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시장 국민의힘 을 지역구 강명구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상으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명구입니다. 오랫동안 구미와 경상북도 우리 예술과 그리고 우리 문화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이철우 회장님께서 너무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비전 가지고 하셔가지고 우리 구미에도 많은 갤러리들이 생기고 공연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참으로 고생하셨다고 경쟁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장연덕 회장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취임하시면 우리 구미도 스타, 우리 정말 세계적인 예술인인 백남준 같은 정말 위대한 예술인도 길러내시고요. 또 스타성 있는 우리 BTS 같은 정말 예술인도 길러내시고요. 우리 구미도 경북도 그런 예술 문화가 발전하는 도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미가 예술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원시원한 인사 말씀 아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명구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안준찬 구미시 의장님의 축사 여러분 난타 박수로 환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장 안주찬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뒤에 밴드조차도 오는데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년덕 회장님은 인도에서 하시고 제가 늘 선거 캠프를 꾸릴 때 바로 옆에 사무실에서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의 연예인 행패를 이끌고 또 경북의 회장님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저 출산 성금을 또 거금을 내셨더라 우리 연예인 행패에서 말이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년덕 회장님, 저는 저보다 한 10살 어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더라고 누부야 캐라이크 하더라고 한 살 정도 많은가? 한 살은 막 먹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철우 우리 전 회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두 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연의 윤창욱 도연 모시고 김재우 우리 시 의원님 장미경 의원님 김건환 의원님 신용아 의원님 정지원 의원님이 함께했습니다. 장년덕 회장이 이끌고 있는 트로트까지 해서 청소년 이 두 예선 복지를 제가 늘 장미경 의원하고 이제 좀 도전하는데 김지호 의원 도움을 청해서 여기 계시는 시도연님이 합심을 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내년에도 좀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임 못 지면 욕먹습니다. 우리 세덕의 우리 박승구 회장님, 우리 그 협회 꾸미지의 이정섭 회장님, 김석보 구미고관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경북 지혜가 잘 되고 우리 장년대위가 훌훌 날아서 대한민국으로 가 중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들도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위트와 센스가 넘치시는 우리 의장님, 우리 연예인 팬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김정호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영철 꾸미시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축사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요. 예, 오늘 먼저 이 장년덕 회장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그 좋은 자리에 김상호 시장님께서 오셔서 축하를 해드려야 되나 다른 일정 밖에는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연예협회 관계자와 또 연합회 연예인협회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 예술, 스포츠 각종 이런 좋은 시민들과 민첩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지난 29일도 문화재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총 또한 또 여기 사나 연예인협회 등 많은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시가 문화예술이 훨씬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서 강명구 우리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주찬 의장님, 아까 도의원님 윤종호 교육위원회 의원도 참석해 주셨고, 다른 우리 김재호 의원님, 장기경 김근환 신경아 정지혁 의원님께서도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은 아낌없는 예술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의 문화예술 행사에 예술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사는 것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저출산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알맞춰서 우리 협회에서 이민관을 또 기부해 주시가 저를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은 저출산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미 포도 페스티벌 광연 축제 그리고 달달함이 있는 구미 야시장 그 많은 축제가 우리 연예인 협회에서 동참해 주시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가려운 것을 늘 빌려주시고 계시는 김영철 문화체 관광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연합회 이철우 전동 회장님을 모시고 격려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철우 전 연합회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지사님과 성함이 동명이인이라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시고, 이름이 똑같아가 항상 조심합니다. 조심하시고. 또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장님이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힘이 나네요. 남자는 그래야 됩니다. 좀 웃어야죠. 뭐 현수당이 좀 웃고. 저는 음악한 지가 한 50년 됐습니다. 여 뒤에 후배들 보면 제가 현철과 벌떼들 멤버입니다. 예, 그 60년, 69년도 73년 동안 반동을 하다가 각자가 소개로 하는데, 예, 후배들 보면 앞으로 좀 많이 빌어주십시오. 또 구미 또 특별히 또 시에 우리 장영덕 지회장님 앞으로 똑 상당히 잘할 겁니다. 우리 시의장님 아까 저희 때 우리 안시의장님 저희가 가끔씩 뵀는데 섭섭해 웃지 않아도 하던데 부인과 괜찮습니다. 우리 그 저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시의장님 또 시의원님들 우리 저 장현덕 회장님 많이 좀 밀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국이 문화예술이 활짝 뛰어야 모든 게 잘 됩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문화예술이 죽은 곳은 경제가 다 죽어요. 문화예술이 뛰어야 같이 뛰고 어깨 움직여 하는 일이 앞으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 좀 많이 끌어주시고 또 경상북도 22개 시군 우리 지회장님을 다 와 계십니다. 좀 많이 저 어려우게 쓰면 좀 같이 협조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현덕 회장님 보고 인사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우리 저 부탁하는 거는 우리 22개 시군 모든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 또 국이 장현덕 회장님 그리고 우리 각 시군 회장님 많이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내분께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단 조심하시고요. 그동안 수년간 저희 연합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이철우 전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희 사단법인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의 축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좀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 1분 정도의 축하 영상입니다. 무대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연예예술연합회 석현입니다. 오늘 구미 잔치 날이죠. 왜? 우리 작년도 구미 지회장님께서 경상북도 연합회장이 된 날입니다. 여성으로서 연합회장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일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서 우리 작년도 경상북도 연합회장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지회장 중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회장이 되겠고,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우리 작년도 연합회장님, 전국의 풀뿌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나머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빠이빠이. 네, 비록 마음은 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축사와 격려사를 모두 마치고요. 계속해서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간략히 제가 소개를 합니다.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한번 소개를 합니다. 축전 2024 구미여자부과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현덕 회장님의 대한문연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간의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상호와 친목을 도모하시어 앞으로 구미가 낭만과 품격이 가득한 문화도시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 각 가정 내 늘 평온과 행복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4년 6월 1일 국민의힘 구미시합 국회의원 구차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계속해서 경북도지사님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경북도지의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장현덕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지역예술과 도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시다가 임하시는 이철우 전 회장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경북도지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4년 6월 1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역시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한 번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예술인협회 장현덕 회장님의 취임을 경북예술인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북연예예술인협회는 지역 공연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예술의 진흥을 도모함은 물론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 도민들의 문화적 수준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장현덕 회장님, 예술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애정으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24년 6월 1일 경북 예총회장 권오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께서는 축전도 보내오시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기에 안 계신다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덕 회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철우 전 도연합 회장님께서도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북도연합회장직을 역임하시면서 본회 발전과 연예예술인들의 권익보호와 예술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크게 공헌한 바 그 공적을 기리고자 깊이를 감아드립니다. 24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회원 일동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전면을 좀 봐주시죠. 회장님 그대로 좀 잠깐만 계셔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경상북도 각 지에 회장을 역임하신 지회장님에 대한 공포의 전달을 갖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김천 지회장님, 한영기 경주 지회장님, 전현근 울진 지회장님 세 분 무대로 모십니다. 한 분이 안 올라오셨네. 먼저 우리 김천 지회장님 보러 가시고요. 감사패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김천지회장 안도홍, 기업께서는 평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경상북도 연합회 발전과 연예예술들의 권익보호와 예술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크게 공헌한 바 전 회원의 기감이 되었기에 회원 모두의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4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경상북도 연합회장 장연덕 축하의 박수. 한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경주 지회장님, 감사패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경주 지회장 한영기 이 안에 온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패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울진지회장 전영근 이한해 오늘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기념촬영 갖도록 하고요. 꽃다발 전달이 혹시 있나요? 없고요. 기념촬영은 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 지부 지혜를 위해 애쓰셨습니다. 회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회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저출생과 전대기부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저출생 국부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구미지부 회원 모두가 저출생 국부에게 힘을 보태고자 기부금을 200만원 준비했습니다. 김현철 한박자님께서 올라오셨고요. 자,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2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또 기부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경상북도 연합회장 심식을 모두 마치고요. 구미여자협회가 주관하는 뮤즈 페스티벌 공연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5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다 참여를 해주시고요. 우리 동아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음식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런 새벽부터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설 무대 공연장에서는 계속해서 만찬을 즐기시면서 함께 우리 아마 구미의 최초입니다. 이렇게 동아리가 모여서 동아리 팀들이 모여서 함께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우리 연예협회 회원들도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지갑을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오늘 이 행사 저 역시도 이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일체 무대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페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 무료 봉사하는 시간이고 특히나 장현덕 회장님 특히나 우리 송장호 수석 부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고 우리 임태수 국장님 너무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황영옥 매스미디어 대표 기자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 머리가 좀 젊게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무대를 위해 애써주실 경북 팝스 오케스트라 김춘수 단장님과 다른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단장님께서 틀리 작업 중이라 발음이 좀 셉니다만 너무나 애쓰셨고요. 잠시 좀 쉬세요. 앉아 드시고요. 무대 정리 후 5분 뒤에 계속해서 축하 공연 이어가